기본적으로 또 가장 호주 정부를 상대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호주의 동전이나 지표를 보시면 다 영국계 백인들이거든요. 호주에 온 사람들이에요. 뭐 최초의 은행 설립했던 사람, 호주의 군인이었다는 별도 사람 다 있는데 유일무이하게 호주 원주민으로서 호주의 돈에 어떻게 동전이든 지폐든 돈의 인물이 나오는 건 그분이 유일한 것이야. 근데 그 보름 동안 캔버라 앞에서 단식을 하시고 뭐 피켓 걸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다가 결국 이제 호주 정부가 그러면 우리들이 좀 검토하겠다, 심사숙고하겠다라고 이제 일단 돌아가시라고 하고 가셨다가 결국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이 이게 단식을 한 보름씩 해버리면 그게 몸이 뭐 성하시겠어요, 결국. 그게 이제 원인이 돼서 한 4, 5개월 있다 돌아가셨죠. 그 부분이 호주에서는 굉장히 원주민들한테 큰 의미가 있는 분입니다. 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혹시라도 이렇게 오고 가시다가 동전 같은 것도 생기시잖아요. 동전이 생기신다 하면 제가 보기엔 2달러짜리 동전을 하나는 기념으로 가지고 와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호주의 안디 같은 분이라고 해도 될까? 그런 느낌이죠. 원주민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분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호주 하면 대체적으로 뭔가 영어권이고, 그쵸? 백인들이 살고, 그 정도 이미지가 있는데, 호주도 원주민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주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도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은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들의 식생활 습관, 그들의